됐어요.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한데 조금 사람이 처음 일 시작하는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저 인천 봉숭아학당에서 머리를 올리셨어요. 예, 그래서 저 항상 저 인천 봉숭아학당의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자 우리 변기주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몸을 한번 노곤노곤하게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 변기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본부 성창훈 총장님 이렇게 1년 전에 뵙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인천 봉동학당에서 뵙게 돼서 여러 자문위원들 계신면서도 총장님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총장님 닉네임 하나 땄습니다. 힐링 내비게이션 변기주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문화혁신학교는 앞에 문구 있듯이 제가 앞에 문구를 하나 붙였습니다. 사랑의 꿈과 가치가 흐르는 인천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 이런 앞에 너도 되겠죠? 네. 사랑이라는 문구 하나만 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나 만나 뵙고 오늘 힐링타임을 이렇게 제가 우리 교육기사님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뜨겁게 박수 쳐주시고요. 로테이션도 잘 이렇게 한번 승화돼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기 선생님 57번째 제자인데요.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이렇게 머리를 올려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해보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 L L O V V E 이거 뭐 간단한 동작이니까요. 한번 잘 따라서 음악 틀어주실 수 있습니까? 원래 사랑이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 L O V V E L O V E 한번 열심히 노래에 맞춰서 사랑의 조용한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곁을
안 넘어갔지만 그 시절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시면서 어르신들 앞에서 심찬 동작으로 열심히 살아오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고. 네. 근육 풀리지 말고 몸에 균형 잡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라고 한번 버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아, 다음 곡도 좀 신나는 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셋, 신분 훈련에서 온 것 같으다.
자.